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이나 술집, 그리고 다른 매장에 가시게 되면 특별히 하는 행동들이 있나요? 저는 꼭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선 저는 다른 매장에 가게 되면 그 매장의 장점만 봅니다. 단점은 거의 안 봐요. 제가 예전에는 장사를 처음 했을 때는 다른 매장에 가면은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매장은 이런데 여기는 이래서 안 좋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단점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행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다른 매장에 갔을 때 그 매장의 장점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서비스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도 하니까 굉장히 고객의 입장에서 좋구나. 아니면 이렇게 주문 실수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나도 기분이 안 상하고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매장에 계속 반영을 시켜왔어요. 예전에 제가 카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카페 모카를 시켰는데 모카 시럽이 빠진 커피가 나왔었어요. 사실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먹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카페 모카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다시 만드셔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카페 모카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뭐 서비스로 쿠키도 몇 개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왜냐하면 사실 모카 시럽만 다시 넣어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그냥 사과만 하고 다음에 오시면 제대로 뭐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만드셔서 쿠키랑 함께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카페 모카를 건네시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워서 매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식당이나 술집뿐만 아니라 일반 옷가게라든지 매장에 가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죠, 로드샵에 가면은 항상 그 장점들을 저는 뽑아냅니다. 그렇게 장점들을 뽑아내다 보면 저희 매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장에 가시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게 되면 그 매장만의 장점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좋다 싫다 표현하기보다 거기서만 찾을 수 있는 인간미, 편안함,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물론 똑같이 반영을 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매장이랑 그 매장이랑은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저도 손님들한테 무한 친절을 베푸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인간미가 조금은 느껴지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사람마다 응대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손님이 느꼈을 때 편안함, 친절함, 다시 오고 싶게 하는 인상이 손님에게 전해진다면 그 응대는 성공한 응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매장에 가셨을 때 한번 그 매장만의 장점을 딱 세 가지씩만 뽑아내신다면 따로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 매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오늘은 다른 매장에서 장점을 뽑아내서 우리 매장에 적용시키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꼭 실행해보시고 매장에 꼭 적용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뭐 드릴까요? 저희 이슬이랑 카스 들고 갈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